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애터미 긍정의 원더우먼 스타마스터 김은혜입니다. 네, 오늘 유튜브 특집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본사에서 기초사업 설명회 지금 촬영해서 보내줄 수 있냐 그랬는데, 제가 평소에 할 때는 좀 편한 옷 입기도 하고, 화장도 안 하기도 하고, 그냥 제 마음대로 찍어요. 그리고 짧게 짧게 찍어서 사실 편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그렇게 없었는데, 좀긴 거를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네요. 혼자 PPT도 봐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보고 싶은 분들도 많고,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고 소통하면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도 이 시국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정말 반갑고요. 잘 오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수학 선생이었어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는데, 애터미를 소비자로 만났죠. 소비자로 만나고 사업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과 다른 현실이 결국 저를 애터미를 선택하도록 만들었고, 다행히도 애터미를 선택한 결과 저는 연봉 2억 이상의 클럽인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을 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있습니다. 어쩌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저처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중요한 거 있으면 메모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꼭 뭔가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애터미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애터미 기초사업 설명인데, 그중에서 애터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냐면, 왜 애터미를 해야 되냐? 그리고 애터미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애터미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못하겠지만, 그리고 뭐 객관적인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7년간 애터미 사업을 해온 그 경험을 토대로 제 이야기를 녹여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건 32살 때였어요. 그런데 7년 전, 그때도 저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요즘 어떠신가요? 코로나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사셨던 분들도 코로나19 이후에 조금 많이 생각이 달라지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부터 지금 내가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7년 전의 상황보다 지금은 더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고민이랑 지금이랑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아보기 전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죠. 그중에 일단 경제 저성장 부분.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개개인들한테도 타격이 옵니다. 왜냐면 그 경제의 구성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나의 소득도 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저성장이 문제였는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심각해졌죠. 그리고 또 예기치 못한 질병.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질병이지만, 이게 아니라고 해도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점점 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노후 준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일자리 문제. 일자리가 부족하다, 일자리가 없다,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도 나왔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쯤, 거의 20년 전이죠. 그때는 앞으로 나아지겠지. 그런데 7년 전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을 당시에는 앞으로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더 심각해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흐름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도 많이 변하고 있죠. 뭐 실예로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재래시장이 없어지고 대형마트가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은 대형마트가 없어질 위기예요. 온라인, 인터넷 쇼핑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으니까. 게다가 코로나19 이후로는 더 심해졌죠. 오프라인 매장들이 거의 문을 닫는 곳이 많은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청년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뭐 빨리 회사에서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 창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해서 도전한다고 해도 아무거나 할수 없다는 거죠. 창업했다가 다 말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저도 7년 전에 이런 고민들이 제 고민이었어요. 사실 저희 직장을 보면은 남편은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이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직업이
직업이었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제가 그런 고민을 많이 했냐면 남편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허리가 항상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도 항상 불안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이상 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다가 복직을 하면 되긴 하지만 뭐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외벌이로 이제 남편 혼자 버는 월급으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남편의 수입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 일이 안 생기면 그냥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걸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마이너스가 되는 삶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분명히 남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을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도대체 내 선택이 뭐가 잘못된 걸까? 난 분명히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이 봤을 때 괜찮다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 남편도 괜찮은 곳에 취직한 남편을 선택을 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내 생각대로 가지 않을까? 이게 제 고민이었어요. 뭐가 잘못된 걸까?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점검해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저와 제 남편의 직업은 상위 10% 안에 드는 직업군이었어요. 월급쟁이들 중에서. 그런데 월급쟁이 중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직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남편은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었는데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야, 월급쟁이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사업을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아이고 남자들 다 헛바람만 들어서 사업한다고 하지 이런 생각이었지 사실 그게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을 점검해 보면서 아 월급쟁이로는 안 되겠다 이걸 느꼈고 그때부터 또 사업을 할 걸 알아봤습니다. 단순했어요. 일단 좋은 아이템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 됐었는데 둘 다 없었어요. 둘 다 없어서 사업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애터미 세미나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애터미 세미나를 듣고 나서 알았죠. 아, 이 뭔가 잘못된 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사회가,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든 거구나. 이런 직장이면 좋은 직장이야 하는 건 상대평가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위 10% 안에 드는 직장이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은 직장을 선택한다고 해도 이 사회가 잘 살기 힘든 사회가 돼버린 거죠. 세미나를 듣고 나서 3년간 제가 애터미 소비 생활을 했던 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템인데 세미나 듣고 깨달았어요. 맞네. 애터미 제품. 나 애터미 사업도 안 했는데 나 애터미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내가 애터미 제품을 3년간 쓰고 있었고 3년간 쓰는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한테도 제품을 전달했고 동생한테도 제품을 전달했고 제 남편도 애터미 애용자가 되어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 이유는 그냥 싸고 좋으니까 이런 거에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막 알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에 갔는데 다른 데보다 한 반값이에요. 한 3천원, 4천원밖에 안 해. 그런데 10첩반상이 나와. 너무 맛있어. 그럼 저는 막 얘기해요. 야, 그 식당 가봐. 진짜 맛있어. 야, 그 식당 가봐. 정말 싸. 근데 저한테는 이득이 없죠. 그냥 성격이 있는 거죠. 성격. 오지랖. 오지랖이 되게 넓어요.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다라는 걸 아니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애터미 제품 쓰는 게 이득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저도 애터미 사업을 안 하는데도 저도 모르게 애터미 제품을 전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저희 엄마가 저보다 먼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실 저랑 엄마랑 같이 소비자로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런데 엄마는 애터미 제품의 가치와 사업성을 알아보신 거고 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엄마는 먼저 사업을 시작했었고 저는 엄마가 사업을 시작해서 애터미 진짜 싫어했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애터미 진짜 싫어했는데 제품을 3년간 썼어요. 그게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주부였고 52살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저희 엄마는 3년 정도 지나갔을 때 애터미에서 한 700만 원 정도를 벌어가고 있으셨던 거죠. 그걸 보면서 아, 엄마가 되면 나도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희 엄마가 능력자는 아니잖아요. 뭔가 노력을 더 했겠지. 전 노력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남편하고 이제 세미나도 가보고 영상도 많이 보고 애터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본 다음에 과감하게 사표를 던지고 애터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저랑 저희 남편이 잘했던 건 미래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미래를 걱정하고 우리가 지금 왜 미래 노후 대책을 하기 힘든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이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시대는 변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 부인할 필요 없는데 생각보다 부인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나는 괜찮아. 난 잘 될 거야 이러면서 많이 나의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고민했던 거 그게 참 잘했던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주변 사람들이 다들 그 정도 직장이면 됐지 별나다. 뭘 사표까지 써 그렇게 하냐 이런 소리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저의 수입과 그리고 미래를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애터미 뛰어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살아갔을 때 나는 괜찮아. 사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애 하나고 부모님이 뭐 좀 도와줘서 집도 있고 뭐 빚도 없고 이러면은 뭐 충분히 살 수 있겠죠.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내 평생 노후까지 해결할 정도로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 애터미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답답하다, 나는 현실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런 분들은 꼭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32살 그 시점에 제가 선택을 못했으면은요, 더 뭔가를 결단하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한 살이라도 좀 어릴 때. 뭔가 더 내가 쌓아놨을 때는 포기하기가 더 힘들잖아요. 아직 사회에서 많이 쌓아놓은 게 없을 때 과감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희망적인지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애터미 안 하셔도 괜찮아요. 꼭 애터미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하나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런 힘든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의 앞길에 밝은 희망의 빛이 비춰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지금 경제적인 흐름을 봐도 원래도 저성장이었는데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각해졌어요. 지금 무디스, 2020년 무디스의 경제성장률 예상 변화를 보면은요, 아주 심각해요. 거의 뭐 성장이 멈추거나 제로 성장의 시대로 아니면 마이너스 성장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경제가 저성장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는 건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 분들도 더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의 흐름과 맞춰가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아주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 현실도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다들 완전 뭐 멘붕 상태고, 제가 최근 이렇게 컨택하는 분들이 큰 학원을 하고 계시거나 큰 식당을 하고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다 그냥 문을 닫았어요. 월세는 월세대로 나가고 한 달에 뭐 직원 월급까지 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까먹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비극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는데, 일단 눈에 닥치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 코로나19로 인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죠. 일단 직장인들, 재택근무, 유연근무가 확대되었고 뭐 구조조정 들어간 회사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무급으로 그냥 무기한 휴직인 회사도 있을 거고, 내가 한 집안의 가장인데 무급 휴직 상태가 됐어요. 당장 월급이 없는 거죠. 얼마나 막막해요. 그래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좀 낫더라고요. 근데 무급으로 이제 휴직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희 센터 밑에도 벌써 가게 나갔더라고요. 식당을 하고 계셨는데 문을 닫고 지금 임대 상태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뭐 학원을 하던가 식당을 하던가 이런 분들이 많이 타격을 입었어요. 또 뭐 어린이집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아마 제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평소에는 애터미에 관심 없던 분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조금씩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점검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서야 점검을 해보는 거죠. 지금 내 상황이 위기인가 아닌가, 미래에는 괜찮을 것인가. 어쨌든 이런 직장 생활의 변화들이 있었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온라인 강의, 학교에서가 아니라 온라인 강의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도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집에서 온라인 강의 들었고, 지금은 한 달에 반만 가요, 학교를. 어떤 학교는 하루 가고 하루 안 가고, 하루 가고 하루 안 가고, 근데 우리 아이 학교는 일주일 가고 일주일 안 가고, 일주일 가고 일주일 안 가고, 이제 이렇게 패턴으로 가는데, 안 가는 날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EBS 수업 듣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7년 전 강의할 때도 앞으로 온라인 쇼핑 시대가 올 거예요, 온라인 쇼핑 시대가 올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진짜 온라인 쇼핑 시대가 왔죠. 뭐 저같이 원래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던 사람들은 문제될 게 없었어요. 저는 원래도 오프라인 매장을 거의 안 가는 편이었거든요.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건 죄다 온라인으로 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쇼핑을 했고, 우리 집 앞에 슈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 어떻게 했냐면 문자를 막 다 보내는 거예요. 고객 명단에 무가 얼마, 배추가 얼마 쫙 보낸 다음에 주문해 주시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비대면,
접촉하지 않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활성화된 거죠.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한 거예요. 자동차까지도 온라인으로 판매가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온라인을 살 수 없는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시대의 변화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고령화. 여러분 혹시 호모헌드레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호모헌드레드가 뭐냐면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100세까지 사는 게 보편화가 된 거죠. 그래서 신조어예요. 100세까지 장수화된 사람들이 많은 시대. 호모헌드레드 시대. 그러면 진짜 호모헌드레드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그 가정하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100세의 시대. 와, 예전에는 장수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죠. 최근 10년간 100세 이상 인구가 3배나 증가했어요.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점점 늘어난다기보다 강제로 늘리는 거죠. 의학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런데 문제는요. 직장 생활의 수명은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60대에서 50대로, 50대에서 40대로. 저희 도련님이 S전자 다니세요. 그중에서도 이제 핸드폰 만드는 무선사업부에 계시는데 지난주였나 그랬을 거예요. 갑자기 수원으로 발령을 받으시면서 안 가면 안 되냐고 이제 저희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시니까 아, 안 가면 잘릴 수도 있다.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10년차 과장님이시거든요. 아, 이제 10년 했으니까 앞으로 10년 정도 더 버티겠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못 버티세요? 그거밖에 못 버티면 어떡해요? 그 이후에는 어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앞으로 10년 후라고 해봤자 이제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그럼 걔 10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는 형수님, 저희 회사에서 20년 버티면 잘 버티는 거예요. 보통 그만큼 버텨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년 버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럼 그 이후엔 뭐 하시려고요? 약간은 글쎄요. 치킨집이나 할까요? 이제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뭐 바쁘시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뭔가를 준비해야 될 정신은 없으실 거예요. 또 이제 S사 같은 경우는 투잡이 금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쨌든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50대 이상까지 뭐 하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 버텨서 50대까지 버텼다, 50까지 버텼다 해도 만약에 내가 100세 시대를 산다면 그 이후 50년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퇴직 후에 내가 특별히 소득이 없다면 별다른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시간이 20년에서 30년? 정말 길게 살면 50년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오래 사는 게 비극이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100세 시대가 오고 안 오고 내가 100세까지 살고 안 살고 이게 문제이기보다는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느냐. 이걸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죠. 최근에는 AI가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제가 7년 전에도 강의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고속도로에 하이패스보다 이 교통관리공단 직원분들이 이거 표 주는 게 더 많았어요. 하이패스가 하나면 한 5개 정도는. 근데 하이패스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저거 다 없어지고 전부 다 하이패스로 바뀌면 저기서 일하는 저 사람들 직장 잃는 거다 했는데 7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 표 나눠주시는 분들이 없죠. 전부 다 하이패스잖아요. 이마트만 해도 그때는 이렇게 수신호로 주차관리 요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파란등, 빨간등으로 바뀌었죠. 주차도.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건,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건 사람 대신 기계가 그 자리에 들어오는 거죠. 왜냐면은요, 요즘 스마트 공장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애터미의 휴지를 납품하고 있는 미래생활건강에 얼마 전에 견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공장이 엄청 넓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원은 몇 명 없더라고요. 근데 기계가 휴지를 자르고 휴지를 쌓고 휴지를 나르고 휴지를 다시 정리하고 포장하고 기계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기계가 한 대에 얼마예요? 1억이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 한 명 쓰면 아무리 뭐 안 줘도 연봉 3천만 원 뭐 그 이상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억이면 좀 연봉 적게 준다고 해도 사람 3명 연봉인데 사람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기 힘들잖아요. 24시간 일할 수가 없잖아요. 뭐 많이 일해야 10시간, 12시간. 근데 기계는 24시간 돌아가죠. 그리고 기계가 하는 분량을 보면 이렇게 뭐 하나씩 포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보이지도 않는 높이만큼 휴지를 쌓는 걸 또 한꺼번에 들어서 날러. 그러니까 사람 수십 명이 붙어서 할 일을 기계 한 대가 다 하니까 당연히 기계 한 대 쓰는 게 이득이죠. 제가 사장이어도 기계를 쓰겠더라고요.
이제 이런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는요.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막 뜨고 있는데 그 이후에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요. 아시아 태평양의 AI 플랫폼 매출을 예상을 해봤는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26.8%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즉, AI 플랫폼 매출, 인공지능 플랫폼 매출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조금 알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은데, 네트워크 마케팅 4.0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 승리한다. 이제 여기서 또 도대체 플랫폼이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플랫폼이라는 건 정거장이죠. 지하철과 지하철 그 중간에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비즈니스에서 플랫폼은요, 그런 정거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플랫폼을 딱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플랫폼에서 뭔가를 생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서 뭔가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사업도 되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배달의 민족 앱 쓰시나요? 바빠서 뭐 밥을 할 시간이 없거나 귀찮거나 할때 주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해서 배달을 시켜 먹는데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앱을 만든 사람이 음식을 하나요? 짜장면도 만들고 치킨도 만들고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배달의 민족이란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이제 요식업자들이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받는 거고, 소비자들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다양한 업체의 먹거리를 검색도 해보고, 어떤 게더 좋은지도 살펴보고, 또 쿠폰도 받고, 서비스를 받는 거죠. 서비스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 플랫폼을 만든 사람은 그 서비스료를 받는 거죠. 공유, 연결, 마케팅이라고 해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마케팅 비즈니스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 뜨는 직업이 플랫폼 비즈니스다. 내가 플랫폼을 갖고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도 플랫폼 비즈니스일까? 맞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왜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운송도 해주고 뭐 회계 업무하고 다 하죠. 그런데 이제 특히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 성질이 강하죠. 왜냐면 저희가 홈페이지나 이런 게잘돼 있잖아요. 앱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플랫폼이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요, 내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플랫폼이 돼서 이 소비자에게 이 회사의 제품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나 자체가 다리가 되는 거죠. 하나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소비자와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내가 꼭 돈을 벌고 싶어서 연결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품 써봤는데 좋고 싸.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자에게 전달을 하죠. 다른 소비자에게. 그러면 나한테도 어떤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도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라면 우리는 애터미를 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애터미를 해라! 이거라기보다 좀한번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 이유. 저는 왜 애터미를 선택을 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노후 준비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예요. 저한테는. 저는 사실 그때 7년 전에 먹고 사는 게 힘들진 않았어요. 차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저희가 버는 월급으로 밥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남들은 욕심이 많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당시 아이한테 좋은 책한 지를 사주고 싶은데 너무 비싼 거죠. 아이들 책 좋은 거 진짜 비싸거든요. 한 지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도 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못 사주고, 포기하고. 그런데 그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걸다 해주다 보면 뭐 우리는 생활이 안 돼. 그리고 문제는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는데, 그렇다고 내가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당장 아파트 대출금 이자 갚는 것만도 빠듯했어요. 100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이자랑 원금 포함해서 30년짜리였어요. 그럼 제가 100만 원씩 30년을 부어야 이 집이 내 집이 되는데, 전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정말 쓰러져가는 20평대 복도식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 고민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던 거고, 왜? 현실에 답이 없으니까. 대안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애터미는 저한테 대안책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것도 이제 애텀이랑 회사에 대해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제가 7년 전 그때 다른 대안책을 찾지 않고 이대로 살아간다면 20년, 30년 후에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는 결론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리는 게 제발 여러분들의 현재를 점검을 해보셔라. 내가 지금 다른 대안책이 필요하진 않을까. 그런데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를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후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대답보다는 빚이 있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당장 이제 여유가 없으니까 노후 대책을 준비할 여력이 없는 거죠. 70% 정도가 준비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대답이 많았습니다. 저도 7년 전에 뭔가 준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다 이거다 했던 게 애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터미는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도구로서 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성공자분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결단을 한 거죠. 어쨌든 첫 번째 이유는 노후 대책 때문에 애터미를 하셨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왜 애터미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직업이 애터미일 수도 있다. 애터미 사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좋은 옵션이, 꽤 좋은 옵션이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세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 사람들이 도전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나야 되는데 시대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호모한드레드 시대로 들어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미 10년 만에 100세 시대 인구가 3배 이상 늘었으니까. 또 금융위기도 있죠. 요즘 부동산 난리잖아요. 여러분들 집 하나 살라도 대출 점점 더안 해주고. 제가 얼마 전에 은행 가서 깜짝 놀랐어요. 통장을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런 여러 가지 경제위기,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도 내가 걱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처럼요. 저희 이번 코로나19 이전에도 저희는 위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애터미 사업한 지 3년쯤 지났을 때 이미 저희가 리더스 클럽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연봉이 1억 정도 됐을 때였죠. 그때 저는 이렇게 쌍둥이 임신해서 한 7개월 정도 됐었고 입원을 준비 중이었어요. 조기 진통이 계속 와서. 근데 저희 신랑이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갑자기. 기침을 하는데 갑자기 휴파해서 다리가 안 움직여진대요. 119로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막 갔죠. 병원에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수술 안 하면 거동을 못 한다고. 그래서 긴급 수술을 하고 저희 신랑은 일단 병원에 한달 가까이 입원해 있었고 3개월 정도는 이제 30분 이상 앉아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거리도 못 가고 그냥 센터만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 일만 했었는데 저희 신랑이 입원해 있는 그 시기에 저는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애터미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냥 전화하고 문자고 그 정도가 다였어요. 실질적인 그 열심히 일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통장에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랑 저희 신랑이랑 야, 우리 진짜 애터미 선택하기 잘했다. 만약에 아직까지 대학병원에 있었으면 우리 어떡할 뻔했냐. 이런 얘기들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가 한번더 애터미의 고개 숙여 감사하게 만드네요. 제가 여러분들과 달랐던 건더 먼저 선택을 했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 미래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고 발빠른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애터미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돼도 좋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알아보세요. 정말 이게 대안책이 될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걸좀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대처를 하려면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애터미가 시스템 소득이 될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걸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될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터미를 선택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바로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야 부자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가 되려면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나오게 만들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일하실 수 있으세요? 몸이 아파서 못해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 써주는 데도 없어.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나오는 일을 만들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제가 지금 선택한 애터미, 저의 지금 상황, 잠이 자고 있을 때도 돈이 나오나요? 나오죠. 제가 승급 여행을 가도 돈이 나오고, 제가 호주에 후원을 가도 돈이 나오고, 이건 제가 실제로 일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오는 돈이에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은 뭐냐? 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있는 건데, 지금 파이프라인이 한 달에 2천만 원 정도 들어오게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5천만 원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들려면 파이프라인이 더 굵고 크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저는 그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이 수익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작업.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이프라인 우아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던가, 아니면 그제 유튜브에도 있어요. 파이프라인 우아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니면 애니메이션 찾아보셔도 되고. 이거예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저기 멀리 호수가 있어요. 근데 물이 필요하니까 호수에서 마을까지 물을 떠다 나르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두 친구가 처음엔 열심히 물을 날라요. 근데 물을 많이 나르면 많이 나를수록 돈을 많이 주겠죠. 그래서 한 친구는 점점 큰 물동이를 사요. 한꺼번에 많이 나르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만 물동이를 나른다가 나중에는 큰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서 물을 나르죠. 처음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낮에는 물을 나르고 밤에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공사를 해요. 근데 시간 투자를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하면 당장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파이프라인을 완성할 때까지. 사람들이 쟤뭐 하냐? 미쳤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꾹 묵묵하게 파이프라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점점 큰 물동이를 나르던 그 사람은 자꾸 물동이를 지르다 보니까 허리도 굽고 몸도 아파지고 힘들어져서 이제 물동이를 나르기가 힘든 상황이 되었고, 그때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친구는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수도꼭지를 틀면 쉬지 않고 물이 나오는 거죠. 마르지 않는, 내가 물동이를 들고 나르지 않아도. 그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고, 시스템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이프라인과 같이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이 곧 파이프라인이에요. 그거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저를 보면, 저도 증거죠. 애터미의 많은 성공자분들이 증거예요. 애터미는 확실한 시스템 소득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왜 애터미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도대체 애터미 사업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애터미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냐, 시스템 소득이다 막 하는데, 애터미가 뭐길래 시스템 소득이라고 하냐, 뭐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애터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멋진 말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말로 다단계예요. 다단계라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다단계가요, 별거 아니에요. 하도 예전에 불법 다단계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다단계, 다단계 그러면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하는 거지. 다단계는 그냥 직접 판매 방식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직접 판매 유통 구조는요, 뭐, 방판, 후원 방판,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직접 판매 유통 구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일반 유통 구조는요,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고 중간에 도매업자, 소매업자가 있어서 소비자한테까지 전달을 해주는 게 일반 유통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마트에서 물건 샀으면 일반 유통 과정에 있는 물건을 사 쓰는 거예요. 중간에 이마트라는 매개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자에서 소비자가 바로 물건 사는 게 싸요. 중간 거래상들이 있는 게 싸요. 바로 사는 게 싸죠. 중간 도매업자, 소매업자들이 있으면 거칠 때마다 돈이 붙어. 왜냐면 이 사람들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판매 유통 방식은요, 이 중간 거래상을 없앤 거야.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없애고 생산자가 바로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물건을 주면서 저렴하게 줄수 있게끔, 그리고 그 유통 과정에서 남는 돈으로 더 좋게 물건을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직접 판매 유통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직접 판매 유통 구조가 좋네. 좋은 건데 왜 이제 문제가 많이 되냐면,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까지 가려면 중간에 매개체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매개체를 도매업자, 소매업자를 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소비자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판매 유통 구조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이 제품을 써보고 진짜 좋아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과거 다단계가 이제 인식이 안 좋았던 이유는 제품을 아무렇게나 만들어. 돌덩이 갖다놔. 그래놓고 직접 판매 유통 구조를 가져오는 거죠. 사기 치는 거죠, 사기. 그래서 물건은 대충 만들어 놓고 이제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불법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판매 유통구조에서 알아보셔야 될 거는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직접 판매 유통구조 중에 방판과 네트워크는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면요. 시스템 소득이냐 아니냐? 그 차이예요. 방판 회사 같은 경우는 내가 당장 뛰지 않으면 돈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내가 회사를 그만둔 순간 내가 아무리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소비자를 만들어놔도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돈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직접 판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시장 매출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거는 시대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유통 방식에서 직접 판매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이제는 얼마든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많은 매개체들이 생겼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통은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직접 판매 유통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 세계 직접 판매 시장도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중에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인데 한국이 3위예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강국이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게 좁은 나라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판매 시장 규모가 한국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는 게 앞으로 미래에 각광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애텀이라는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서 직접 판매 유통 구조에 속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애텀이라는 회사 자체는 어떤 회사인가 이제 이걸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다단계 그럼 왠지 불안하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시키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애터미 말고도 여러분들은 많은 다단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도 지금 점점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발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 주변에 다단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단계인지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아는 회사 중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다단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한 다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단계에 대한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이것만큼은 다단계 회사를 선택할 때 알아야 한다. 일단 뭐냐면 첫 번째, 경영자의 마인드. 이 경영자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아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메모 꼭 하세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인가? 왜냐하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소비자를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이 한 번 사고 안 사. 그럼 난 다음 달에 가서 또 팔아야 돼. 다음 달에 가서 또 팔아야 돼. 이거 방판 되는 거예요, 방판. 근데 한 번만 물건을 샀으면 그냥 계속 샀어. 신기하게 애터미 제품이 그렇다니까요. 저희 시어머니는 사업은 안 하세요. 근데 아직도 나는 애터미 사업 안 하는데 자꾸 화장품 갖다 달래. 그리고 밑에 스스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몇 년간 애터미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우리 동서도 애터미에서 물건을 사쓰기 시작을 했어요. 화장품 쓰더니 너무 좋다 그러더라고요. 더마라인 쓰더니.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이어야 되는데 그럼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일단 물건이 싸야 돼요. 그리고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 생필품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필품이면서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다면 내가 한번 쓰기 시작하는 제품이 그런 제품이라면 다른 데 거 안 쓴다는 거죠. 내가 한번 애터미 립스틱을 쓰기 시작했는데 다른 회사 거보다 훨씬 싸. 3분의 1가격밖에 안 해. 품질도 괜찮아. 그럼 이거 다 쓰고 나면 또 어디 거 사 쓰겠어요? 애터미 거 쓴다는 거죠. 그런 제품이냐 하는 걸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고 균형 있고 변하지 않는 보상 플랜이냐, 저희 수익 구조가,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느냐, 이런 걸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할게요.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인가, 생존 가능한 회사인가, 이걸 반드시 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 평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2년 안에 문을 닫는데요. 빨리 망한다는 거죠. 내가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에 500만 원 나오게 만들어놨어. 근데 회사가 없어졌어. 그럼 내 돈은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걸 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조건 중에서 사실 저는 7년간 애터미라는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조건이 애터미가 다 맞는다는 걸 확신해요. 저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세미나에 참석 중인 여러분들 중에서는 처음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애터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경영자의 마인드를 어떻게 알아요? 딱
딱 보면 알아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7년간 이제 옆에서 회장님을 봐왔고, 그리고 리더가 되면서 회장님이랑 개인적인 대화도 해봤고, 그렇게 회장님을 지켜본 결과 진짜 글로벌 CEO 못지않는 마인드와 성품과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이라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알 수 없잖아요. 또 시스템도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와봐야지 이 시스템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에 맞게 제가 7년 전 처음 애터미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 그 얘기를 좀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를 보는 시각, 7년 전에 제가 애터미를 보는 시각하고 비슷했을 거예요. 7년 전에 저는 애터미 소비자 한 지 3년, 애터미 사업에 전혀 관심 없이 지내고 있던 상태에서 세미나를 초대받았었고, 물론 그때 이제 뭔가 다른 일을 찾고 있었죠. 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런 나의 상황에서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사실 기대를 하고 갔던 건 아니고요. 전 워낙 네트워크 마케팅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싫어했어. 이유도 없었어.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싫어했었어요. 많죠, 그러신 분들. 그런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한번, 뭐 믿져야 본전이니까, 시간 투자만 하면 되니까, 돈 드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애터미 세미나에 참석을 했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괜찮은 것 같고, 또 그때 당시에 저의 상황, 도일도 안 된 아이가 있었고, 아이가 어리니까 일하기가 힘들고,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고, 자본이 투자가 안 됐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자유롭게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열심히 뛰는 만큼 그만큼의 대가가 나왔으면 좋겠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되게 잘 맞았어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그런데 애터미 말고 더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애터미 말고 더 좋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보기 시작을 했죠. 제가 제일 처음 알아본 게 매출이었어요. 회사 매출과 성장률. 어떻게 알아보시면 되냐면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곳에 들어가시면은요, 거기에 정보공개란에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7년 전에 제가 애터미를 처음 알아볼 때 시점에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더 편할 것 같아요. 뭐 시스템이나 경영자의 마인드가 어떤지는 당장 알기는 어려우니까 저는 보다 객관적이고 근거 있는 자료를 원했어요. 그때 당시 저의 상황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애터미가 맞나? 100%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사를 알아봤죠. 그래서 일단 애터미 매출을 보니까 2013년도에 2011년도 매출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애터미가 1000억대 4위더라고요. 애터미보다 매출이 높은 회사가 A사, H사, N사 이렇게 3개가 있었고, 그런데 제가 애터미보다 매출이 낮은 회사를 굳이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면 할 거면 애터미 할 거고 애터미보다 더 좋은 회사 있는 거 알아보는 건데, 그래서 애터미보다 매출이 낮은 회사는 안 알아보고 이 세 개 회사와 애터미를 이제 비교를 해봤죠. 일단 매출 면에서는 애터미가 꼴찌, 네 개의 회사 중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그 세 가지 회사가 전부 다 5천억대 매출이 넘었었어요. 그리고 매출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한 회사는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한 회사는 약간 하락 추세였고, 한 회사는 그때 좀 폭풍 성장하고 있었고, 애터미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 다음 제품. 전 제품에서 애터미가 1등이었어요. 왜냐면 A사, N사, H사 제품을 제가 다 써봤었어요. 써봤었는데 일단 비싸서 꾸준히 못 산 게 있었고, 그에 반해서 애터미는 훨씬 저렴한데 저는 애터미를 쓰면서 피부가 더 좋아졌었거든요. 나빠진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애터미 제품을 한 개씩 써보면서 다 만족도가 높았지 별로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너무 저렴한데. 그런데 다른 제품들은 제가 끝까지 쓴 제품이 없었어요. 한번 샀다가 그냥 처박아 놓거나 잘 안 쓰거나, 일단 비싸서 계속 쓰기 힘들거나, 좋다라는 것도 잘 못 느끼겠고. 이게 싼데 좋으면 더 애착이 가잖아요. 저만 그런가? 다른 분들은 비싼 거 좋아하나? 어쨌든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이라서 제품에서는 애터미가 1위. 제 입장에서는 애터미에 1위를 줬어요. 매출 면에서는 꼴찌였지만 제품에서는 1등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마케팅 플랜을 비교해보자 했고요. 마케팅 플랜을 비교해본 후에 저는 애터미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 투자 비용이 없어서. 그리고 애터미 마케팅 플랜은 쉬웠는데 다른 마케팅 플랜은 어려웠어요. 쉬운 마케팅 플랜이라서 애터미 선택을 했고, 제가 가장 놀랐던 건 상한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이 저를 리크루팅 하러 와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터미 최고 직급자 대봤자 1억도 못 벌잖아. 뭐 우리는 한 달에 몇십억씩 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런데 저는 저 혼자 몇십억 벌기 싫어요. 제가 조금 벌더라도 제가 컨택한 사람들도 다 그만큼 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근데 이 일은 내가 정상까지 갈수 있고 내 파트너도 정상까지 갈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가 좋았거든요. 그 상한선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생존율을 꼭 알아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 매출 중에 35%를 수당으로 줘요. 그런데 회사 매출이 1000억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달 매출이 100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중 35%면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매출인데, 월 매출이 30억인데, 1번이 20억 가져가. 그럼 2번부터는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좀 해보자는 거죠. 상한선이 없으면은요, 더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 매출이 1000억이 안 되는 회사는 사실 가져갈 수 있는 게 그만큼 적은 거예요. 나눠 먹을 수 있는 빵덩어리가 적다는 거죠. 상한선이 있다는 의미는 이렇게 빵덩어리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한 사람이 요만큼만 가져간다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져가. 그럼 요만큼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거죠. 빵덩어리가 커진다면 더 많은 사람이 가져가겠죠. 상한선이 있으면. 빵덩어리가 커진다는 건 결국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매출 성장과 상한선. 저는 이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제가 계산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아본 바, 저는 이런 기준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7년이 지났죠. 그럼 7년이 지난 지금. 과연 저의 예상대로 애터미가 성장을 했을까요? 네, 저의 예상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선택을 잘한 거죠.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그때 참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그건 저의 선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너무 현명한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현재 애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현재 애터미는요. 그때 당시는 4위 기업이었는데 1조가 넘는 매출액으로 2위를 하고 있습니다. A사하고 박빙이에요. 조만간 A사를 앞지를 것 같은데, 왜냐면, 애터미는 지금 매년 성장 중이고, A사는 지금 저성장이에요. 성장이 약간 멈춰있는 상태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하락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 애터미보다 매출이 훨씬 앞섰던 N사와 H사는, 애터미가 매출이 증가해서 3, 4위로 밀려난 게 아니라, 그 회사들도 매출이 줄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매출이 줄고 있다는 건, 그 회사에서 돈을 벌어가던 사람들도 못 벌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애터미는 꾸준한 성장을 통해서 현재 업계 2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매출로는 2위지만 애터미 제품이 워낙 싸잖아요. 그러면 판매 수량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애터미가 독보적으로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품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저희는 칫솔만 해도 1년에 2천만 개가 넘게 팔립니다. 그리고 1000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서 10년 동안 단한 번도 매출 하락이 없었던 회사는 애터미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런 성장률만 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 선택한다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어요? 애터미를 선택한다는 거죠. 10년 동안 애터미 매출 성장이 43배예요. 43배. 그리고 글로벌 통합 매출로는 60배를 성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 애터미는 한국 시장의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외로 진출하고 있고 이 해외 시장의 매출까지도 나한테 인정이 돼요. 저희는 선진국이 미국, 일본, 캐나다부터 진출을 시작을 해서요. 지금 전 세계 13개국에 진출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베트남, 인도, 중국 등 오픈 예정입니다. 저 외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전 세계에 제 사업자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게 무한단계의 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케팅 플랜 시간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1억 불 수제타상 받으면서 대통령한테 직접 무역의 날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박한기 회장님께서. 진짜 좋은 회사죠. 회사에 대해서 좀 신뢰가 가시나요? 이제 그럼 제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저는요,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보면서 제품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데 타사 매출 순위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애터미는 굉장한 강점이 주력 제품이 탄탄하다는 거예요. 1위부터 5위까지의 주력 제품이 안 바뀌어요. 그러면서 매년 매출이 성장해요. 근데 타사 같은 경우는 주력 제품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각자 자기 회사의 매출 1위부터 5위 제품이 매년 바뀌는 거예요. 이건 주력 제품이 없다라는 거죠. 혹은 주력 제품이 있어도 그 매출이 떨어진다던가. 주력 제품의 매출이 떨어지면 회사 매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5년간 동종업계에서 매출 1위 자리를 하고 있는 해모임이 애터미에서 매출 1위 제품이고요. 2위는 앱솔루트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 세트가 동종업계에서 화장품 매출 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애터미에서 매출 2위를 하고 있고요. 3위는 유산균. 한 달에 13,000원밖에 하지 않는 친생 유산균이 3위고요. 그리고 4위는 3,000원밖에 하지 않는 치약이 애터미 회사 매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요, 990원밖에 하지 않은 칫솔이에요. 990원밖에 하지 않은 칫솔로 200억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애터미 칫솔이요, 한 달에 200만 개가 넘게 팔려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을 컨택한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우리 한 달에 칫솔 200만 개 팔려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마트에서도 10만 개 안 팔리죠? 제가 그러니까 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애터미에서 칫솔 200만 개 팔려요 한 달에. 그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그만큼 소비자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또 계속 재구매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가 정말 자랑스러운 게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스킨케어 6종만 해도 보면 지금은 이제 6종이 단종되고 사라졌는데 6종이 있었을 때 1세대, 2세대, 3세대로 리뉴얼이 되면서 기술 개발 추가되면서 용량도 늘려줬어요. 가격은 올리지 않았다는 거. 또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브닝 케어 같은 경우도 안에 있는 폼과 딥 클렌저의 용량을 올려줬고 해모인 같은 경우도요. 제가 애터미 일을 시작했을 때 50네포, 50네포였거든요. 근데 60% 올려줬어요. 근데 해모임이 30포부터 시작해서 48포, 50네포, 60포까지 늘어난 거예요. 근데 가격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치약 역시 180ml였던 걸 200ml로 늘려줬는데 가격을 올리지 않았고요. 보통은 가격은 그대로 하면서 용량을 줄이죠. 근데 애터미는 가격은 그대로 하면서 용량을 늘려요. 이상한 회사죠. 왜 그러냐면 이제 인기 있는 제품 위주로밖에 못해줘요. 그만큼 소비자가 늘어나면 더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넣어주는 거죠. 제품에. 더 남기지 않고. 정말 착한 회사입니다. 이런 경영 목표를 가지고 하니까 소비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한 번은 사업자들이 이제 불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업자는 재구매가 안 일어난다. 너무 오래 쓴다. 손해다. 사업자도 손해다. 근데 회장님께서는 소비자가 좋은 게 사업자도 좋은 거다. 이런 유통의 기본 원리를 갖고 계세요. 소비자를 좋게 해줘야 된다.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면 사업은 저절로 된다. 애터미가 이제 소비자가 이끄는 판매시장이라는 증거도 많아요. 수당을 받는 회원 비율을 보면은요, 전체 회원 중 타사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대부분 수당을 받아요. 50% 정도가 수당을 받아요.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수당을 받아가는 비율이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애터미 돈 안 된다, 전체 회원 중에 10%밖에 돈 못 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다 소비자라는 거죠. 그만큼 소비자 중심으로, 사업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바로 애터미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얼마 전에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다단계 업계로는 최초예요. CCM 인증이 뭐냐면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회사다. 이제 이런 인증인데 대표적으로 CCM 인증 받은 회사들로는 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롯데홈쇼핑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다 대기업들이죠.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가 되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알아봤어요. 애터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애터미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애터미라는 회사 어떤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제가 막 입에 거품을 메고 얘기했는데 지금 좀 어지러워요. 사실 애터미 회사에 대해서 자랑을 하자면 밤을 새서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애터미 사업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사 괜찮은 것 같다, 애터미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시작은요, 일단 애터미의 애용자가 되시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터미 사업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애터미 물건을 쓰겠다. 이 조건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슈퍼를 차렸어요. 그래서 옆집 슈퍼 가서 물건 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집 슈퍼에서 물건 살 거잖아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좋다라고 느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써봤는데 잘 모르겠어. 좋은지도 모르겠고 알리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마케팅 플랜 보고 비전 봤으니까 알려야지. 사업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성공한 비결 중에 하나예요. 저는 제품을 팔라 그러면 잘 못 팔아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막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애터미 제품은 이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안 해도 제품만 바꿨어도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얘기를 했던 거예요. 택시 타도 택시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이게 애터미 사업의 시작입니다. 물건만 바꿔 써도 여러분들이 제품이 싸기 때문에 이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출로 끝나지 않고 이게 수당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겠죠. 마케팅 플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일단 애터미 마케팅 플랜 같은 경우는 진입비와 유지비가 없어요. 뭐냐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얼마치를 사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고 매달 얼만큼의 물건을 사야 된다 이런 강제 조항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물건을 좋게 만들 수밖에 없죠. 만약에 진입비나 유지비가 있다면 그냥 회원만 가입시켜놔도 매번 그 매출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 대충 만들어도 돼요. 근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요, 저만 해도 제가 한 달에 애터미에서 물건을 1원도 안 사도 제 수입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터미 물건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연봉이 2억이 넘는데 살까요 안 살까요 다른 거?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애터미 리더들은요, 맨날 애터미 거만 써. 애터미에서 억대 연봉자들도 유지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제품을 계속 쓰는 이유, 제품이 좋아서라는 거죠. 그리고 진입비와 유지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업을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내가 지금 당장 자본이 없어도 나이 어린 20대 친구들도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들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구조예요. 문어발식 구조가 아니라 딱 두 라인, 두 그룹만 만들면 되는 바이너리 구조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구조 중에 가장 최소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고요. 글로벌 원 마케팅인데 제가 요 두 가지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 때문에 로얄 리더스 클럽까지 온 겁니다.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남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인맥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열심히 그냥 아무한테나 알렸죠. 가게도 가서 알리고 시어머니한테도 맨날 소개 좀 시켜주세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친구분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 친구분이 며느리가 하는 커피숍에 가서 얘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커피숍에 갔다가 그분의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참 예쁘고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갈 데가 없으니까 맨날 거기를 간 거야. 가서 김밥도 같이 먹고 떡볶이도 같이 먹고 친해지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갈 때마다 애터미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길래 계속 갔어요. 문전박대하지 않으니까. 갈 때마다 애터미 비전도 얘기해주고 뭐 네트워크 마케팅 책도 선물해주고 그러면 사람 좀 소개해주세요 했는데 맨날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해요 하다가 갈 때마다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한 몇 개월 지났을 때 아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주에 자기 친언니하고 사촌언니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놀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무역업을 하는 분이시라서 애터미를 하면 정말 잘할 거래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분께서 이제 애터미 제품 카탈로그를 쭉 보시더니 오 제품 정말 저렴하네요. 호주 것도 싼데 더 싸네요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업은 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이미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돈을 많이 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호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그 커피숍 하는 친구한테 야 너 힘들게 이거 하지 말고 애터미나 해 이러고 가신 거예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줬겠죠. 제 말은 안 먹혔는데 본인이 평소에 존경하고 성공한 사업가라고 생각했던 사촌 언니가 야 너 애터미나 해 이러니까 그 커피숍 사장이 저희 시어머니 친구의 며느리가 생각이 바뀌었겠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 커피숍 팔리면 애터미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도 몇 개월 있다가 커피숍이 팔리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커피숍을 다닌 지 한 8개월 9개월쯤 거의 1년이 다 돼갈 때 커피숍이 팔렸고 그 친구가 바로 전업을 했어요. 같이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 호주에 있는 사촌 언니가 애터미에 관심을 보이면서 애터미 물건을 쓰고 있었거든요. 한국에 10명 정도를 데리고 오셨어요. 애터미를 알아보겠다고. 근데 그 10명이 전부 다 막 다 잘 사시는 분들, 돈도 많고. 그리고 애터미 세미나를 다 참석하신 후에 다시 호주로 돌아가셔서 6개월 있다가 한 40명을 또 데리고 오세요. 이제 그렇게 호주 사업이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호주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그렇게 애터미를 안 지 1년 만에 오픈도 안 한 호주에서 오토 판매사가 되십니다. 저는 영어도 못하고 호주에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바로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글로벌 원마케팅의 힘이라는 거죠. 그분을 통해 싱가폴, 말레이시아, 뭐 인도네시아 여기저기 다 나왔어요. 사업자들이.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 능력이냐고요. 근데 인도에서 누가 물건을 사도 저한테 인정이 되고 인도네시아에서 물건을 사도 저한테 인정이 되고 무한 단계로 인정이 되니까 내 밑에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달리더라도 다
매출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의 힘과 글로벌 원 마케팅 때문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당을 받아가는데 수당을 주는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요. 후원 수당과 직급 수당과 승급 프로모션과 교육 수당이 있는데 이 중에 교육 수당은 센터를 오픈한 센터장한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요거는 빼고 후원 수당부터 알아볼게요. 후원 수당 같은 경우는요. 매주 수요일부터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를 맨날 점수 내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주급으로 줘요. 후원 수당을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려면 여러분들이 광고비 대신 주는 거 소문수당? 소문을 많이 내면 준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도 받아갈 수 있는 수당, 내가 애터미 제품을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애터미 제품이 너무 좋아서 주변에 알려서 나눠 쓴다, 그러면 그 광고비 대신 후원수당을 지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원수당은 저희가 바이너리잖아요. 좌측과 우측 두 그룹이 있는데 이 두 그룹의 매출 중에 작은 쪽 포인트를 기준으로 점수가 발생을 하고요. 이 점수에 비례해서 수당을 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변동 금액으로 N가라는 게 있는데 이 점수 곱하기 N가가 수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 소실적 점수가 작은 그룹의 점수가 30만 점이면 30만 PB면 15점을 줘요. 그리고 70만 PB면 30점. 이런 식으로 매출 PB에 따라서 점수가 설정이 되는데 저희는 상박 하후예요. 올라갈수록 박하게 줘요. 밑에일수록 후하게 줘요. 30만 PB에 대해 15점을 주잖아요. 그러면 5천만 PB면은요. 그의 166배에 해당하는 점수를 줘야 되는데 20배밖에 안 줘요. 그럼 원래 내가 받아갈 금액보다 훨씬 적게 주는 거죠. 위로 갈수록 그렇게 줘요. 그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 매출의 35%를 나눠먹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규칙 이거든요. 회사 매출의 35% 이내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600만 PB를 보통 맞아요. 그러면 150점인데 30만 PB가 15점이면 원래 600만 PB면 20배인 300점을 맞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150점이 아니라 300점을 준다면 제 연봉이 2억이 아니라 4억이 되는 거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위에를 비례관계로 그만큼 더 많이 주면은요. 위에서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밑에서 가져갈 게 없어요. 우리는 정해져 있는 빵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애터미에서 상박 하후 구조로 후원수당을 만들어놨습니다. 진짜 착한 회사죠.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저같이 억대 영부자분들은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매출에 비해서 받아갈 금액보다 덜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회장님 생각은 이거예요. 한 달에 200 이상 벌면 생활되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면 여유롭게 쓸 수 있고 한 달에 3000 이상 벌면은 그냥 남는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00만 원 벌 수 있을 그 다음 단계에는 확 차이나게 해버렸어요. 166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만 PB 다음이 5000만 PB인데 점수는 50점밖에 더 안 줘요. 그 구조에 맞게끔 회장님이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직급자들이 그래도 돈을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점수마다 곱하기 N가를 해서 수당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요 표에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N가가 4,300점으로 계산이 된 건데 N가가 4,500원일 수도 있고 4,000원일 수도 있고 4,300원일 수도 있고 이제 변동금액이에요.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그날 회사에서 발생한 매출 중에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거 나누기 15점, 30점 각자 받은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총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점당 가격이 나오겠죠. 그게 N가예요.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제 유튜브 마케팅 플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살펴보시던가 아니면 스폰서분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로 후원수당이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은 직급수당이에요. 직급수당은 결국 직급자한테 주는 수당이니까 일반 소비자가 아닌 어느 정도 사업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사업자한테 보너스로 주는 수당인데 애터미 수당의 특징은 직급수당에 비해서 후원수당이 2배 이상 많이 잡혀 있어요. 비율이. 그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비자한테 포커스를 맞춘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직급수당 같은 경우는 분배된 20% 중에서 10%를 뚝 떼서 판매사한테 다 줘요. 반을 첫 번째 직급한테 몰아준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를 안 했던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단연간 오랫동안 네트워크를 해보셨던 경험이 있는 이더구 임페리얼님께서는요. 이것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통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직급자한테 조금 주고 위로 갈수록 많이 준대요. 근데 애터미는 직급수당에 해당하는 것 중에 반을 뚝 떼서 첫 번째 직급한테 주면서 이것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놨어.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직급자들끼리만 나눠 먹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직급부터는요.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수당은 5%가 배정이 되는데 이 5%를 다이아몬드 마스터끼리 분배하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나눠 먹는 거예요. 샤론 로즈 마스터로 배정이 된 2% 같은 경우는 샤론 로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내가 샤론 로즈 마스터면
세일즈권 못 건드리고 다이아몬드 마스터 직급 수당 더하기 샤론 로즈 마스터 직급 수당이 샤론의 직급 수당이고 내가 스타 마스터면 다이아 직급 수당, 샤론 직급 수당, 스타 직급 수당을 합한 게 스타 마스터 직급 수당이 되는 거예요. 그 배정된 퍼센테이지 안에서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초기 사업자한테 반을 뚝 떼서 그들끼리만 나눠 갖도록 해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직급을 어떻게 가는지도 좀 아셔야 되잖아요. 일단 직급 수당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내 좌측 그룹과 우측 그룹에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의 매출이 달성이 되면은요. 후원 수당도 챙겨가면서 보너스로 직급 수당을 더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인트는 보름간 1일부터 15일까지 아니면 16일부터 말일까지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직급 수당도 두 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총 받아가는 수당이 직급 수당 두 번에다가 화요일마다 들어오는 수당이 네 번에서 다섯 번. 왜냐면 화요일이 다섯 번인 날도 있고 네 번인 날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받아가는 수당이 저처럼 직급자들은 6회에서 7회 정도 돼요. 첫 번째 직급인 세일즈 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이 달성이 되면 후원 수당이 대략적으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직급 수당이 약 5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름간 수당이 약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매사가 전후반기로 유지가 되시면 월 수입이 약 200만 원 정도 돼요. 저희는 첫 번째 직급이 달성이 되고 그게 유지가 되시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초창기 때 이제 한 리더분께서 하신 강의 중에 내가 의사 자격증, 교사 자격증보다 더 좋은 자격증 알려주겠다. 그게 바로 오토 판매사 자격증이다. 오토 판매사 자격증은 상속이 된다. 교사 자격증은 상속도 안 되지 않냐. 이런 강의를 막 하신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강의에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오토 판매 자격증을 따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속도 되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의 인세소득이 나오려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얼만큼의 예금을 집어넣어야 나오는 이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얼마나 건물을 사야지 나오는 월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 정도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직급부터는요. 나와 같은 직급의 파트너를 좌우에 두 명씩 보름간 매출하면 그 다음 직급으로 승급할 수 있다. 이제 이게 승급 기준이고요.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승급 프로모션이에요. 사실 저는 애터미를 시작했을 때 제일 꽂혀서 시작한 게 이거였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뭐 후원 수당이 얼마나 들어올지 직급 수당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승급 프로모션은 딱 정해져 있어. 샤론이 되면 200, 스타가 되면 1000 딱 정해져 있거든요. 직급을 처음 할 때 이제 선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승급 프로모션을 같이 알아보면은요. 세일즈 마스터가 되면은 더페임과 해모임과 이브닝 케어를 한 세트씩 드리고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 더페임과 해모임과 이브닝 케어에 전자기기 한 대를 줘요. 과거에는 노트북을 줬었고 저 때는 탭북을 줬어요. 요즘엔 탭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샤론로즈 마스터가 되면 현금 200을 줘요. 그리고 직계가족 여행권 2매. 저희 엄마 때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갔었는데 저 때는 베트남 다낭으로 갔어요. 스타 마스터가 되면은요. 현금 10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괌으로, 저 때까지는 괌으로 스타마스터 승급여행 갔고요. 로얄마스터가 되면은 현금 5천만 원을 줍니다. 유럽여행권 4매가 나오는데 이제 크루즈 여행을 보통 가요. 10박 11일로. 그리고 이제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와 후원활동비가 월 200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지될 때마다 나오는 금액이고요. 또 크라운마스터가 되면 현금 3억. 그리고 또 역시 유럽여행권이 나오고 대형 승용차가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지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후원활동비가 유지될 때마다 월 500이 나오고요. 그리고 임페리얼마스터가 되면은 현금 10억. 그리고 직계가족 여행권이 역시 나오고요. 대형 승용차가 나가면서 50평대 오피스텔 비용 그리고 개인비서 운전기사 월급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중에서 딱 꽂혔던 게 다른 거라고 자동차고 뭐고 필요 없고 바로 이 현금 프로모션. 저는 샤론루스 마스터 되면서 200 받아봤고 스타 마스터 되면서 1000만 원 받아봤고 엄마가 로얄 마스터 가는 거 보면서 5000만 원 받는 걸 봤어요. 10억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믿어지죠. 그리고 지금은 실제로 10억을 받아가신 분이 6분이나 나왔어요. 임페리얼 마스터가 6분이나 나오셨고 그때마다 10억 지게차로 10억을 떠주는 장면을 제 눈으로 직접 봤죠. 7년 전 제가 애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 임페리얼 마스터는 없었어요. 그런데 1호 크라운 마스터가 나왔고 그분이 3억을 받는 걸 봤어요. 제가 물어봤죠. 엄마한테. 저분이 얼마 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된 거냐? 그랬더니 애터미가 생긴 지 이제 6년 됐고 저분이 초창기 멤버니까 6년 정도 됐겠지 하는 거예요. 6년 만에 크라운 마스터면 10년이면 임페리얼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샤론로즈 마스터부터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총 받는 현금 프로모션의 금액은 13억 6,200만 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만에 13억 6,200을 타요.
타려면 적금을 붓는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적금 부어야죠. 이자 포함해도 13억 6,200 받으려면.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10년 만에 임페리얼 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적금 붓는 거구나. 내가 20년 만에 임페리얼 되면 한 달에 500은 적금 붓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5년간 로또를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애터미 선택하기 전에 5년 동안 로또를 한 주도 안 빠지고 저희 남편이랑 둘이 꾸준히 했거든요. 왜? 아파트 대출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로또 1등만 당첨되라. 로또 1등만 당첨되면 이거 다 갚을 수 있다. 그런데 6년 만에 크라운 마스터가 되시면서 3억을 받았잖아요. 아, 이 5년을 애터미에 투자했으면 나도 3억 받아서 대출금 갚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10년 안에 임페리얼이 된다. 이 목표로 그냥 뛴 거예요. 그러니까 내 통장에 7만 원이 들어오는지 100만 원이 들어오는지 관심 없어. 왜? 나는 이미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을 붓고 있으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통장에다가 맨날 적으라고. 이번 달 1,000만 원. 다음 달또 1,000만 원. 적금 부었어. 누가 얼마 버냐고 물어보면 저 1,000만 원 버는데요. 10년 안에 임페리얼이 목표이신 분들. 20년 안에 임페리얼이 목표이신 분들은 저 500만 원 버는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1,000만 원 버는데 저 1,000만 원다 적금 부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믿든지 말든지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럼 힘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내가 1년 일했으면 내 통장에 1억 2천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9년 남았어. 13억 6,200탈 때까지. 그럼 그 9년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힘들다는 거죠. 저한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게 바로 이 승급 프로모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지금 그 아직 애터미가 생긴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0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임페리얼이 6명이 나왔다는 건 나도 가능하다는 거죠. 애터미 보상 플랜 좀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애터미라는 회사 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가슴이 쿵쾅거리지 않으시나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적금 부을 수 있다니 저는 그런 생각에 되게 잠이 안 왔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있어. 아, 난 그래도 혼자는 못할 것 같아. 난 말도 잘 못해. 인맥도 없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에는 성공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보통 타사 같은 경우는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라인을 잘 타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애터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내가 제품 전달하는 그분들을 이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회사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나는 그걸 활용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시스템들이 있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한 달에 한번 열리는 1박 2일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원데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열리는 지역 세미나와 부업가 세미나가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오프라인 세미나는 중단된 상태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애터미가 이제 온라인 세미나를 지금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각 지사별로 유튜브가 다 있기 때문에 외국어 강의들도 다 있고요. 월요일 날에는 굿모닝 애터미를 하고 목요일 날에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원데이 세미나를 하고 또한 달에 한 번씩 석사 세미나도 진행을 하니까 우리가 시대가 변하면 변화에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시스템이 활발하게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세미나 언제 하지? 세미나 언제 하지? 세미나만 못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온라인 교육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내 소비자들을 어떻게든 이걸 듣게 만드는 그게 여러분들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코로나19 전에는 유튜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본사 시스템으로 한계가 있는 게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강의가 짧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센터에서 할수 있는 해줘야 될 얘기들, 구체적인 것들,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센터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은 해줄 수 있을까? 만나서 못하니까 센터 문 열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 라는 거죠. 무료로 제공이 되잖아요. 본사 시스템 다 무료로 제공이 돼요. 애터미에는 누구나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이런 성공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대가 또 시국인 만큼 온라인 시스템에 엄청나게 또 확장시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한다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왜 애터미를 해야 되는지, 애터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떻게 돈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드려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많은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는 고민이 아닌 선택입니다. 저도 아마 아이를 낳지 않았다면 그냥 제 삶에 만족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소중한 내 아이한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는 부족한 엄마로서의 내 모습이
정말 싫었고요. 제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거 잊지 마시고요. 경제와 시간적 자유를 얻는 시스템 사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처음 애터미 세미나를 간 날처럼요. 이제 삶의 변화가 있고요. 이건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도전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셔야 되죠.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성공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애터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그 능력이 모아져서 할수 있는 일이 이 일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누구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대에 시작하셔서 지금 80대이신데 억대 연봉자분도 계세요. 그런데 왜 못하겠어요? 나의 변화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패러다임에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러분이 결정한 그 길에 반드시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